6조단경 54번째 시간입니다. 문득 대승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삿됨을 제거하고 바름을 행하면 죄는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 온갖 부처들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문득 대승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삿됨을 제거하고 바름을 행하면 죄는 없다. 이제 대승불교, 대승이라고 해서 이제 대승불교인데, 대승의 불법. 대승의 불법은 뭐 한마디로 하면은 불의 중도라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불의 중도 또는 뭐 금강경에 넣었다시피 머뭄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또는 뭐 아상인상이 없다 뭐 이래 이제 이런 말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 이제 말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상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 없고 이제 어딘가에 기대거나 머물러 있는 데가 없고 이제 뭐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깨어 있다 할까 이렇게 분명한데. 있다 없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이렇게 명백한데 이제 이것뿐인 겁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말도 이제 그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항상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우리 그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그야말로.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전부 생각이고 분별인데요. 근데 이제, 뭐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제, 분별하고 헤아리고 해서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제 그게 진짜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런 말은 별 크게 뭐 소용은 없어요. 어차피 분별을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의 뭐 느끼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요게 이것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명백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되게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는 거. 뭐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지. 여기 뭐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이렇게 있는 거고, 어떻게도 할수 없는 거.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거 없지 이거 하나뿐이죠. 이게 이제 대승이라 왜 이제 이게 불이 중도라고 얘기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불이 중도라고 하는 데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할수 있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마음으로 치면은 뭔가가 있다 하는 거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 둘이. 둘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있는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반야신경으로 얘기하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게 이제 불이법이죠. 그런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안팎이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질 않다. 이제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말로서 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느끼는 바는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이 뭔가가 있어서 그게 걸려서 불편함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걸리는 게 없어서 자유로운 게 있고, 이두 가지가 두 세계가 말이야. 두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세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죠. 왜냐면은 이 우리가 이 법에 통하기 전에는 다 걸리거든요. 뭐 있으니까 모든 게 이렇게. 그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육체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의식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그런데 걸려버리거든요. 걸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느끼고 불편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체험을 턱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게다 사라지고 막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뭐가 있는 거하고 뭐가 없는 것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진다고. 처음에는 말이에요. 딴 세계처럼,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데, 그 불편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라는 게 다시 이제 밝혀지고 체험이 되고, 그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출세간과 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무슨 뭐든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성의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는 삿됨을 제거하고 바람을 향한다는 거. 삿됨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이렇게 둘이 있는 게 그게 삿됨이에요. 분별이 되는 거.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이렇게 따로 분별이 되는 게 그게 삿됨입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게. 그러니까 바람이란 뭐냐면 불이법이 바람이죠.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게 이제 바람이에요. 이게.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런 계합의 경험이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또 있으면은 그거는 삿됨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으면 법 아닌 게 있고 이렇게 또 둘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삿됨입니다. 불이법에서는 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지 이름, 방편으로서 이름일 뿐입니다. 법이 따로 있으면은 이게 불법이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건 그냥 분별입니다. 그게 삿됨인 거죠, 그게. 그래서 진실로 불이법에 계합이 되면은 불법이 따로 없고 세간법이 따로 없어요. 만법이 평등하고 원중무예 해가지고 그만 이런저런 법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문득 대성을 깨달아 참으로 참회하여 삿됨을 제거하고 바람을 행하면 죄. 그러니까 죄와 무죄. 예? 죄가 있음과 죄가 없다. 이 둘이죠. 분별입니다. 여기에 계합을 하면은 하여튼 그런 분별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으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 자기 내면에서, 자기 속마음에서 두 세계가 없어야 돼요. 속마음에서 두 세계가 있어서 좋아하고 싫어함,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말이야.
머리로서 생각을 해서 그래 왜 둘이 없냐 하고 이해해봤자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기 속마음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 그게 중생이에요. 예. 두 세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두 세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편함과 불편함, 좋아하고 싫어함, 뭐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리 이또이 포맨 의식하고 자기 속 마음은 또 다릅니다. 생각은 따로 놀고 속 마음은 따로 놀죠. 예.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이 이제 그렇게 둘이 없어져 버리면은 할 일이 없어요. 돈이 법이니 불법 불교니 뭐 부처님 하는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막 두 개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전에는 항상 그 겉으로 입으로는 뭐 불이법이다, 뭐 안팎이 없다, 뭐 어쩌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이제 입으로만 공부하게 되는 거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게 가짜 공부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속 마음에서 불이법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머리로, 입으로 하는 거 공부가 아니에요. 속마음에서 이제 두 세계가 없어져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고 이성과 없음이 따로 없고 뭐 아상과 나다 내 거다 그게 뭐 이제 따로 없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이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 의식과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인 우리 마음에서 그 공부를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갑니다. 예. 생각이 그걸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우리 분별심은 생각은 공부에 도움은 안 됩니다. 방해만 합니다. 방해만.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자기 생각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완전히 벗어나야 되거든. 이게 시작은 뭐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이제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뭐딴게 없어. 그럼 뭐 이제 항상 뭐뭘 하든지 둘이 아니거든. 그럼 이제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이지. 하여튼 요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대성법입니다. 대성법은 기본적으로 불이중도예요. 소성은 뭐 삼법인 뭐 사성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팔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성법은 그런 거 없고 불이중도 중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도에는 뭐 팔정도가 따로 있고 뭐 팔사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아와 무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성에서는 주로 보면 뭐가 없다, 무상, 뭐 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승법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중도법입니다, 중도법. 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질 않고.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자성입니다. 자성. 자성이 불이법이다 하는 것은 뭐 육조단경에서 앞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왔죠. 자성을 본다 하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이 뭡니까 하니까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자성은 불이법입니다.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개합이 되면은 하여튼 뭐뭘 하든지 간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온갖 걸다 하는 거고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다.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완전히 하나의 세계고,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지 않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를 배운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은 이 말은 늘 불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말입니다. 온갖 부처들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온갖 부처들과 동일한 부류가 된다는 이게 바로 부처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번뇌가 있고 해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자 원하죠. 그게 입법이에요, 입법. 둘이 나누어져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는 원하는 것이 싫은 건다 내비르고 좋은 것만 딱 가지고 싶죠. 그게 중생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싫은 거는 다 내비리고 좋은 것만 딱 가지면 좋을 것 같지. 불가능입니다. 그게 아니고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좋아함과 싫어함이 하나가 돼가지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따로 없는 겁니다.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이게 중도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중생의 땅과 깨끗한 부처님의 땅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오고 갈 때가 가고 오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제 중도거든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아,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고 번뇌가 많지? 좀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 좀 아무 것도 없이 텅텅 좀 비고 깨끗하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을 그런 욕구가 일어나겠지만은 일단 그 치하고 버리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도가 뭐냐? 이게 도다. 이게 도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마음이 한번 확 부서져야 돼.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중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런 거지. 뭐를 하나씩 제거해 가고 싫은 거는 하나씩 다 없애 가고 좋아하는 거는 하나씩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 길은 아니에요. 공부의 길이란 것은 그런 길은 아니다. 취하고 버리고 하는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의 실상이 이겁니다. 법의 실상을 이렇게 딱 제시해 드립니다. 이게 법의 실상입니다. 여기는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이게 법의 실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번 여기에 계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합이 되어야 되고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야 돼요.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야 되고 여기 그래 딱 들어맞아 가지고 양쪽이 없어져 버려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대성법입니다. 이게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방법이란 것은 뭘 자꾸 뭘 취하고 버리고 뭐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게 방법인데 여기는 목표 지점이 없습니다. 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해. 자꾸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제 뭐, 그걸 모르지. 모르는 거라. 그냥 욕망에 따라서 자꾸 뭘 좋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게 오래된 습이고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실은 이거예요. 진실은 이거. 이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런 비유를 하잖아. 자기 집 안에서 집을 찾는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아니까? 마음이라면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사람은 그게 바로 마음이 있으니까 손을 들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다이 속에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엉뚱한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나누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헤매고 그게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이미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생각은 해결책이 안 됩니다. 생각이 바로 분별 망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으로 비록 아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 분별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해한들 그거 자체가 분별입니다. 그 이해가 바로 분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번 개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한번 딱 들어맞는 때가 있다고. 불법은 단순한 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위에 다른 거는 전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 경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느낌, 생각, 감정, 기분, 뭐, 끝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끝도 없고, 경계는 끝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뭐 전부 망상이고 불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왜? 하나뿐이니까 법이라 불법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뭐 어렵지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유, 나는 아직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집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죠.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 하나입니다. 이 하나. 근데 이제 그 망상과 착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참 그게 잘 극복이 안 되죠. 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늘 자성을 본다면은 불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갖 부처들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조사들께서는 이 돈법을 전했을 뿐이니 자성을 보아 동일한 바탕이 되기를 서원하라. 우리 조사들께서는 이 돈법을 이걸 돈법이라고 그래. 돈법이다. 돈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점이란 말의 반대입니다. 점, 돈점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뭐 돈점 논쟁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학자들이. 돈과 점이라는 것은 돈은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이고, 즉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없어요. 시간적 길이가 없는 걸. 찰나, 이런 말. 즉시, 즉각. 점이라는 것은 시간적 길이가 있는 겁니다. 차차차차. 하나씩 하나씩 이런 뜻이에요. 점이라는 것은. 말뜻이 그렇잖아요. 깨달음은 언제나 돈 옵니다. 즉시 깨달음이지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보면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깨달음이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는 거라면 이 세상에 좋고 싫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으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돈이 아니라 점이죠. 생기는 것마다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만나는 거나 좋고 싫은 걸 계속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건 끝이 없죠. 그게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그렇게 분별하고 나누는 그걸 씌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딱 씌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게 분별하고 나누는 그걸 씌워버리니까 그걸 안 하는 거니까 이건 한 번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법이요.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돈법이란 말이에요. 단박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돈업법이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성취해가는 것은 그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 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수련이나 수행자가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취하고 버리고 하면서 나아가는 길이죠. 그거는 깨달음만은 관계없습니다. 그건 그냥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은 언제나 돈법입니다. 돈업법이라 이 말이에요. 분별심을 단박 멈춰버리는 거지 다른 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별심이 멈춰지지 않고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차차차차. 그런 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별심은 단 한순간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언제나 돈업법입니다. 점수법이 아니에요. 그 원리가 아주 명백한 거죠. 우리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나누어가지고 깨끗함을 취하고 더러움을 버린다면은 마치 우리가 청소를 하듯이 끝없이 해야 됩니다. 끝없이. 청소가 끝이 납니까? 끝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막 이 정도부터 막 됐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심이 딱 멈춰지면은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은 돈업법이에요. 원리가 아주 명백한 겁니다. 점수법은 없습니다. 불법에. 그리고 공이란 말은 텅 비어서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이 쉬워지고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이 쉬워지고 멈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이해는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가 직접 체험해봐야 됩니다. 금강경에 제3분인가? 거기 보면은
대성정종분이라는 게 있죠.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죠. 그게 대승법의 이제 대승의 정종 바른 근본을 드러낸 이제 부분이 돼서 그게 돼. 무상정등각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 부처님의 답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사라지게 해라. 멸도란 말을 씁니다. 멸도란 걸말 그대로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싹 사라지게 하는데 한 중생도 사라진 중생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딱돼 있잖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까지는 치하고 버리는 말 같죠. 들어보면은 하나씩 딱 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이런 말로.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어. 한 중생도 사라진 중생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치하고 버리는 게 아니죠. 뭐가 지금 사라진 겁니까? 자기의 분별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의 분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치하고 버리는, 그럼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거울 속에 나타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울 속에 나타나 있는 영상을 다 지워버리라 이런 말과 같거든. 그런데 지워진 영상이 없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거울 속에 나타나 뭐 또는 뭐이 세상이라도 좋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모습을 다 지워버려라. 근데 다 없애버려 해놓고는 없어진 모습이 없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 자기의 분별심이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지면은 보살이 못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 분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한번 분별이 쉬워지는 거는 단번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선종의 소위경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제도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 그게 바로 도노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그냥 쉬워져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단박이거든.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바로 무상정등각인 거고.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는 계속 추구하고 싫어하는 거는 계속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치하고 버리고 하는 거죠. 또뭘 갈고 닦아서 뭐 하나씩 챙겨간다? 그런 불교법은 공부는 없습니다. 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거든. 여기서 뭘 취하고 버리겠습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망상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꾸 뭘 이거저거 나눠가지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망상, 그 무명 망상이 쉬어져야 된다고. 이거라 이거라. 어떻게 쉬어져? 몰라 그거는. 뜻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니 뭐딴거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명백해지면은 모든 대승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싹 다 뭐 억지로 해석할 거 없습니다. 보면 그대로는 그대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뜻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일 하나란 말이야, 이일 하나. 돈오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은 불법은 돈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조사들께서 이 돈법을 전했을 뿐이니 자성을 보아, 자성을 본다는 것은 견성이죠. 견성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견성은 불이법이라고 앞에서 명백히 얘기를 했잖아요. 분별이 쉬워지는 게 바로 불이법이거든. 그래서 견성, 자성을 봐. 견성을 하면은 동일한 바탕, 바로 마음법이 똑같, 차별 없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견성을 하면은 이제 동일한 바탕이다. 그렇게 되기를 서원하라. 서원이라는 것은 발심해라. 좀 그렇게. 하여튼 뭐, 이제 뭐, 이렇게 되기를 서원한다기보다도, 우리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하는 막 그런 정도만 막연하지만 그런 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법은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미 다 갖춰져 있어. 이 법 하나라. 이거 하나인데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지인심, 마음을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자성은 불이법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직지인심. 여기서 한번 견성, 불이법의 체험, 견성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일 하나뿐이라고. 뭐, 앉고, 눕고, 무슨 뭘, 뭐,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별 쓸데 없습니다. 여기서 견성이 안 되면 성불은 불가능해요. 불이법에 성취가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성불이 안 돼. 견성이 성불이거든. 견성이 성불이란 말이에요. 견성은 불이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분별심이 한번 쉬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 견성 이외에는 성불의 길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해서 뭐 다양한 경계를 경험하고 그렇게는 할수 있겠지. 그건 뭐 성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요, 이일 하나. 요것뿐이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불이법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일 하나입니다. 이거 위에는 자기한테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들더라도 다 망상이야, 전부 다. 견성 이외에는 전부 망상이니까 자기한테 드는 무슨 느낌, 기분, 감정, 생각, 육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다 그냥 다 지나가는 일로서 돌아보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견성만이 성불이다고. 여기 분별심이 쉬워지고 한번 불이법이 성취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부가 허망한 지나가는 경계일 뿐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성취가 되면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온갖 경계를 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은 견성, 불이법의 성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는 뭐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하고 뭐 어떤 희한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다 이거는 망상이다 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견성만이 성불이고 바른 법입니다.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 요거 하나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 일 하나 있을 뿐입니다. 요거 이외에는 다 그냥 요즘 말로 막 패스 내비를 두라고 왔다 갔다 하던가 말든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딱 성취가 되면은 자기가 알아. 아, 내가 이제 헤매지 않겠구나 하는 걸. 양쪽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게 성취가 안 되면은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뭐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데 어떻게 헤매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편한 게 있고 불편한 게 있는데 어떻게 헤매지 않을 수 있냐고. 여기 딱 성취가 돼야 그런 일이 싹 없어져요. 좋고 싫고 뭐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안정이 됩니다. 그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일 하나입니다. 요일 하나. 이걸 일러서 뭐 선이다, 도다, 성불이요, 견성이요, 반야요, 진여요, 보리요 뭐 이름을 갖다가 온갖 이름을 방편으로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 법 하나뿐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 하나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만약 곧장 법신을 찾고자 하면은 마음속에서 모든 법의 개념을 씻어내버려라. 싹 썰어버려라. 법의 개념을 썰어버리는 게 뭐요? 건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이 없다라는 것이고 분별에서 바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만약 곧장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은 마음속에서 모든 법의 개념이 바로 분별이거든. 그걸 건강경에서는 상이란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이라고 그래, 상. 건강경에서. 우리말로 아마 개념이야. 분별이죠, 분별.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걸 이제 씻어내버리라 그러는데 그건 씻어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별을 씻어내버려야지 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분별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오물을 가지고 오물을 씻어내려고 우리가 오물을 씻어내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더러운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을 씻어내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게 되면 아 내가 분별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멈추려고 하는 거니까 더러운 물을 가지고 더러운 물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지.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고 싶지만은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그거는. 진짜로 분별이 멈출 때는 여기에 개합할 때 그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 어느 순간에 터무니 쑥 빠지듯이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쉬어지고 그만 일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 저절로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잠시 이제 뭐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잠시 이제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처럼 요새 뭐
신문에 보니까 한강 잔디밭 앉아가지고 멍 때리기 뭐 이제 바로 그런 거겠죠. 일부러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고 막. 그거는 일시적으로 사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조금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깨달음의 길은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더 전문화된 게 뭡니까?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하고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잠을 자듯이 막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멍 때리기가 좀더 전문적으로 된 거예요. 수행으로. 그거는 깨달음의 길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억지로 생각을 틀어막고 있는 거고,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억지 부리는 겁니다. 억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 했을 때는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견성이란 말을 왜 쓰겠습니까? 본성을 본단 말이잖아요. 거기는 억지로 컨트롤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그냥 보는 거지, 그 본다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실현이 되는 거죠. 뭐 견이라는 것은 이제 만난다는 뜻도 있고 하니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견성 속에는 본성은 억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 견성 속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그게 이미 본성이잖아 본성. 그래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거든. 딴거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한번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뿐이야, 이거 하나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뭘 어떻게 수행을 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는 견성을 할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이제 정확한 뜻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 그건 안 됩니다. 이거라고, 이거, 이거.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라고. 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이게 마음이라고. 분별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 자기 분별입니다. 개념이죠. 상입니다. 여기 분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요. 여기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마음은 이겁니다. 명백히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직진심이라고. 명백히 제시해 드리고 여기서 견성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쉽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공부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견성 이외에는 다 헛공부입니다. 그 공부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망상입니다. 견성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명백하게, 명백히 명백한 겁니다. 다만 분별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입니다. 견성은 불이법, 분별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요.
이거지 뭐딴거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서 한번 여기 한번 딱그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말로 할 수가 없지.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이거 하나뿐이요. 이게 우리 선이고 대승법입니다. 대승불교입니다. 견성, 직진심, 견성불, 이거 위에는, 공부라고 할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직진심, 견성, 성불 이외에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선이든 대승법이든, 뭘 어떻게 하고, 뭘 갈고 닦을 거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갈고 닦아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완전한 겁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망상에 속아서 헤매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헤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어떤 약을 하나 먹고 막 깨닫는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무슨 의사들 가운데는 그런 걸 혹시나 약 하나를 먹거나 전기 자극을 탁 뇌에다 꼽아가지고 어떻게 딱 하면은 갑자기 깨달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상상을 그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불가능입니다. 왜냐? 자기가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뭐가 망상 분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일으키는 그거는 자기가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극을 꽂고 뭐 약을 먹고 하는 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거나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가 일으킨 그 분별망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얻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거지. 무슨 뭐, 밖에서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불법이 바로 이거요, 이거. 대승법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 곧장 법신, 이 법신이라는 게 이제 청정법신불이라고 이 불이법, 중도를 가리킵니다. 왜 청정이겠습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청정이에요. 청정은 깨끗하단 말이잖아. 분별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눈앞에 보이는 걸다 쓸어버릴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마음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온 세상을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근데 중생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은
자기한테 비추어지는 그 모습들이 자기한테 있다고 여겨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 그래서 나는 쓰레기는 비추기 싫고 꽃만 비추고 싶어.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는 마당을 떡 비추는데 나는 예쁜 꽃만 비추고 저 흙덩이나 바위 덩어리나 어디 저 쓰레기는 못 비추겠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근데 거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생심에서는 자꾸 갈등이 일어나. 아니, 나 쓰레기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쓰레기가 눈앞에 나타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마당에 있는 쓰레기 다 치우고 꽃만 가득 심어놓는 그게 문제 해결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꽃도 시들면 쓰레기가 돼요. 그럼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느냐? 거울 자신이 그렇게 분별 안 하면 돼. 안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꽃이 비치든 쓰레기 비치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그게 해탈이요. 그게 바로 분별심이 쉬워지는 것이고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혈압 없이 많은 중생을 싹 없애는데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의 분별심이 쉬워졌을 뿐이기 때문에. 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변하면 돼요. 자기가 변하는 게 바로 견성이에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기는 계속 분별 망상 속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제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스스로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해탈은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분별 망상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한 그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기 마음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마음 공부고 자기 마음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거든. 이게 실상. 그래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바로 법신불이요. 왜? 아무것도 분별망상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온 세상이 눈앞에 비추어지고 나타나도 그 거울은 언제나 깨끗한 거울이죠. 자기가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은 원래 거울은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분별을 일으켜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바람에 깨끗한 거울이 더러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거 하나뿐이요. 요거 하나뿐. 원래 깨끗한 겁니다. 원래. 원래 일이 없습니다. 원래 깨끗한 것이 원래 일이 없는 거고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겁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뭘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뭐 망상을 쫓아내고 나는 실상을 얻어야지 그 망상,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일 게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응? 이것뿐이라고 말이에요.